비술 치료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죠. 경우에는 그만큼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하정 원장님과 듀엣으로 네. 오늘 둘이서 한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궁근종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는데 자궁근종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궁근종 치료 중에서도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술 치료, 비수술 치료 했는데 먼저 비수술 치료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죠. 여러분 너무 정보가 많아서 혼동이 되실 텐데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자궁근종이 있으면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궁근종은 뭐 보통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악성암이 아니라서 뭐 우리가 몸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0%는 증상이 없으실 경우에 자궁근종은 치료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2, 30% 정도에서 자궁근종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경우 그럴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비술적 치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먼저 호르몬 치료일 것 같아요. 네. 호르몬 치료는 좀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호르몬 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치료인데요. 첫 번째 목적이 근종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량이 너무 많다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전에 증상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는 이제 피임약.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조절해주면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생리향이나 생리통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안정시켜주면 그런 증상들이 좀 가라앉을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치료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궁 내에 끼는 미레나라고 피잉 기구이면서 치료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황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황체 호르몬 특성상 자궁 내막을 얇게 해주면서 자궁 근종의 성장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레나를 할 경우에도 생리와 관련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주사 치료가 있는데 환자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이제 폐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좀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조금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주사를 맞으면 성근증이나 근종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종에 치료하는 뭐 듯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와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폐경 증상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는 중에만 근종이 좀 좋아지는 거고 치료가 끝날 경우에는 다시 근종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도 이제 일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경이 가까운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폐경이 가까우시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그 호르몬 뭐 먹는 약이든지 아니면 주사제든지를 써서 폐경기까지 좀 끌어주면 뭐 이후에는 뭐 괜찮으시니까 그럴 때 좀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간다면 네. 다음에 이제 비수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 가장 흔히 아는 게 하이프 치료. 하이프. 하이프 치료가 환자분들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이프 치료는 몸 바깥에서 초음파 열을 돋보기를 모으는 것처럼 한 점에 모아서 근종을 열로 태워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이상적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맞는 근종을 잘 선택해서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응증을 잘못 잡거나 좀 무리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치료 적응증만 잘 잡는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근종의 물의 성분. 어떤 거는 이제 물이 많아서 잘 열이 안 올라가는 근종이 있거든요. 이거는 MRI를 찍어보면 하얗게 보여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MRI를 찍어서 근종의 물의 성분을 파악한다. 그래서 물이 적은 말라있는 근종한테는 좋다는 거. 두 번째는 근종의 위치가 너무 깊으면 이 열이 도달하는 거리가 깊어지면서 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더 강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근종은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좋고 복부와 피부부터 한 10cm 이상 떨어진 근종은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게 아까 점점이 태워 죽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가서 크기도 저희가 최대한 8cm보다는 작은 그런 경우 좀 더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색전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색전술에 대해서도 네. 색전술은 혈관을 막아서 굶어 죽이는 거.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전술은 이게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행돼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된 아주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이제 혈관으로 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이제 바늘로 찌른다는 거. 그렇지만은 오히려 시술 중에는 거의 느낌이 없어요. 관이 지나간다고 아프진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위내시경 받듯이 잠깐 누워서 이제 있으면은 금세 시술이 끝날 정도로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종의 개수라든가 물의 성분이 많고 적음 이런 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이제 근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커도 상관없나요? 네, 크기가 커도 상관이 없는데 네. 단지 파이프나 색전술이나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거지 네. 수술처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아. 시술 받을 당시에 근종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제가 평균 부피의 한 60%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60%는 많이 줄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처음에 컸던 근종 같은 경우는 줄어도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사이즈가 여전히 불편감을 초래할 정도 사이즈라면 색전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게끔 해서 수술하는 거와 아니면 처음부터 수술이 괜찮다면 수술을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치료가 이제 작은 근종 하나만 가지고도 네. 약물 치료부터 해서 하이프 색전술까지 이렇게 네. 다양하게 많은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근종의 성격이나 크기,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이 아니어도 비술적인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하거나 수술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떼서 없애느냐, 놔두지만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서 크지 못하게 만드느냐, 네네네. 이런 접근의 차이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비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근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